자, 첫 번째 시간 글로벌 마켓 브리핑 진행해 보죠. 시야가 넓은 남자 박광남 미래에셋 선임연구위원으로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넓게 바라보시는. 넓게 바라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중국, 유럽, 미국의 주요 경제 뉴스를 쭉 한번 살펴보죠. 중국, 유럽, 미국 돌면 사실 전 세계 다 도는 거예요, 그렇죠? 거기에 뭐 주요 증시들은 뭐 전반적으로 다 도는 게 아닌가. 하나 더 하자면 일본 정도인데, 예. 아, 이걸 또 30분 동안 쭉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오늘 중국에서는 어떤 뉴스가 좀 주목받았어요? 뭐 일단은 중국 시장은 제가 좀 주목한 이슈는 뭐였냐면 1월에서 7월 전국 상품 소매 판매 규모가 발표가 됐는데 이게 전년 동기 대비 플러스 0.2% 증가를 했습니다. 코로나에도 불구하고? 예, 불구하고. 근데 사실 중국의 소매 지표가 좀 지속적으로 마이너스 코로나 이후에 플러스로 YY 성장을 못했었는데 네. 이제 이번에 올해 첫 플러스로 전환이 됐고 여기에 대한 이제 기대 심리가 아, 소비 이제 좀 살아나겠구나라는 심리가 반영이 되면서 소비주가 상승을 좀 주도했다. 중국의 소비주 하면 예를 들면 어떤 거죠? 뭐 대표적인 종목으로 치면 귀주모태주 같은 것들도 소비주고요. 해첨미업 같은 뭐 간장 뭐 이런 것들도 주요 소비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간장 회사가 이름이 뭐라고요? 해첨미업. 해첨미업. 예. 우리나라 샘표 같은 회사입니까? 그런 회사인데 이제 규모가 이제 아, 예, 그렇겠죠. 많이 당연히. 차이가 납니다. 예, 그리고요. 이제 지수부터 말씀을 드리면서 천천히 좀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상해 종합 지수는 한 0.5% 정도 상승 마감했고, 심천 성분 지수는 1.18, 항셍 지수는 플러스 1.3% 정도 상승 마감했고요. 주요 테크 지수들도 뭐 제가 보시면 좋다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읽어드리면 창업판 지수는 플러스 1.72. 그 다음에 과창판 스타 50 지수는 플러스 0.36, 항셍 테크 지수는 한 0.02% 네.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아까 제가 소비 시장이 좋아진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상무부에서도 소비 시장이 안정적으로 회복하고 있다는 코멘트를 했고요. 여기에 따라서 이번에 돌아오는 달에도 소비 촉진의 달 등 새로운 소비 촉진 활동을 시작할 것이라고 언급을 해서 이제 앞으로도 더 좋아지겠구나. 라는 기대를 좀 심어줬습니다. 소비 촉진 활동이면 중국의 정책일 텐데. 네, 맞습니다. 간장 한 장씩 한 그릇씩 더 사세요 이런 거 아닐 거고. 뭐 아마 쿠폰 같은 거를 적용을 해줄 수도 있는 거고요. 할인이나 뭐 이런 일련의 이런 과정도 좀 있을 거라고 봅니다. 어떤 업종이 수혜를 좀 받을 수 있는지 고민해 보려고 정책이 어떤 업종에 좀 적용될지. 뭐 자동차 같은 거 예전에는 좀 뭐 세금을 깎아준다거나. 아니면 보조금을 준다거나 이번에는 그런 얘기는 아직은 없나 봐요. 지금은 이제 구체적인 내용까지 제가 확인하지는 못했는데 예. 아마 비슷하게 소비 업종 중에서 자동차나 최근에 판매 지표가 올라오고 있는 가전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실제 이제 이런 음식료라든지 이런 실소비와 연관된 부분들에 네. 대해서 또 수혜가 있지 않을까라고 좀 기대가 되고 있고요. 예. 그다음에 전일 말씀드렸던 3차 의약품 집중 입찰 구매가 시작이 됐는데 원래 이때 변동성이 좀 심해지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 입찰 결과에 따라서 다만 생각보다 헬스케어 업종은 양호한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뭐 이에 대한 우려가 좀 해소된 걸로 보이고요. 네. 금일 또 중국 시장에서는 좀 긍정적인 이슈가 하나 더 있었습니다. 이제 인민은행이 네. 금일 공개 시장 조작을 통해서 한 2천억 위안 정도의 또 유동성을 공급을 했습니다. 사실 어제도 말씀드리고 며칠 전에도 말씀드리고 했지만 뭐 예를 들어 중국이 얘기한 게 대소만간식 유동성 공급을 하지 않겠다라는 이슈를 던진 이후에 네. 소위 얘기하는 이제 논을 가득 채우는 형태로 돈에 물을 가득 채우는 형태로 유동성을 공급하지 않겠다라고 리커창 총리가 얘기를 했는데 네. 실제로는 유동성 공급을 좀 지속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책적으로 버블이 생기는 거를 막으려고 하는 건 맞는 것 같아요. 네. 다만 실질적으로 증시에서 유동성을 빼고 있는 모습은 아니다. 그래서 금주에만 6,600억 위안 정도의 유동성을 공급을 했거든요. 예. 하나로 치면 한 112조 원 규모니까 이게 상당히 이례적일 정도로 큰 규모입니까? 아, 그런 거는 아닌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유동성이 줄지 않았다라는 정도의 꾸준히 공급을 예, 하고 있다. 뉘앙스로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다음에 또 한 가지가 더 있었는데 인민법원이 민간 대출금리 상한선 소위 얘네가 지금 대출금리를 LPR금리로 고정을 시키겠다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네. 중국에. LPR금리는 뭐예요? 기준금리라고 보시면 되세요. 중국의 기준금리. 중국이 대출금리로 정해놓은 예, 여기는 기준금리. 정부가 정하죠. 금리를. 예, 정부가 정합니다. 기준금리인데 이거의 민간 대출금리를 이거의 4배로서 상한선을 정하겠다고 공표를 했어요. 이게 우리나라의 법정 최고금리 같은 개념인가요? 뭐 약간 그런 개념이라고 예. 보시면 좋을 예. 것 같은데 그러면 금리가 얼마나 개선이 된 거냐면 1년 만기 LPR금리가 대략
3.85%입니다. 곱하기 4 하면 약 15%? 예, 맞습니다. 15.4%의 상한선이 생겼는데 그 이전이 24에서 36% 사이였어요. 최고금리 내렸다는 거네요. 예, 맞습니다. 시장금리가 내려가는 효과도 저희가 볼 수 있고요. 거기다가 이제 시장금리 내려가면서 아무래도 경기 회복 같은 게 뭐 유의미하게 나타날 수 있는 그런 호재로 받아들였군요. 예, 정치적이니까 이것도 일종의 유동성 공급 같은 느낌이 좀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물론 이게 누가 대출을 해준다는 거죠? 예를 들면 중국의 은행들, 결국 중국 은행이면 정부가 대출해주는 거하고 비슷하니까. 네,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해준다고 하면 더 낮은 금리로 인민들이 대출받을 수 있는 건데. 네, 예, 그럼 대출의 총량도 늘어날 수 있는 거고요. 우리나라처럼 조달할 수 있는 금리도 낮아지는 거고. 근데 대부업체나 캐피탈 회사들 보고 더 낮춰서 금리 적용해서 하세요라고 하면 그들은 그렇게는 못합니다 할 텐데 중국은 전자 쪽인가 봐요? 뭐 못한다고 말을 할 수 있을까 싶네요. 그러니까 예. 25% 받다가 15%로 낮춰 그러면 낮춰야죠. 근데 25% 금리를 적용해도 저 친구 갚을 수 있을까 하던 그런 분들한테는 못 빌려줄 거 아니겠어요? 뭐 그런 거는 마찬가지일 거라고 봅니다. 예, 그거는 이제 신용평가나 이런 부분은 마찬가지겠지만 네. 예. 이제 빌려주는 대상자들이 비용이 줄어들 수 있는 효과가 있고 시장금리가 낮아지는 효과가 있다고 있겠죠. 보는 거죠. 있겠죠. 아무래도. 네. 이제 주간 기준으로도 좀 말씀을 드리면 역시나 주간 기준으로는 또 큰 변동이 없었습니다. 중국 주식 말씀드리면서 어느 날은 올랐다, 어느 날은 빠졌다 뭐 이런 말씀 드렸었는데 예. 주간 기준으로 상해 종합 지수는 플러스 0.61% 상승했고요. 심천 성분 지수는 마이너스 0.08. 네. 그리고 항생 지수는 마이너스 0.27% 예. 하락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주간 동안 지금 한 3주 가까이 주간 변동이 별로 크지 않습니다. 최근에 중국 증시들은 예. 조정 국면을 계속 보이고 있어요. 특정일은 오르고 특정일은 빠지고. 근데 이런 걸 크게 주간 단위로 봤을 땐 임팩트가 별로 없는. 이런 걸 기간 조정이라고 하죠. 예, 맞습니다. 기간 조정 중위로 좀 보고 있고요. 예. 금일 거래 대금도 이틀 연속으로 1조 이하 하회했는데 다만 주간 평균 1조 이하는 좀 유지가 됐고요. 또 재밌는 지표가 하나 있어서 말씀을 드리면 네. 7월에 중국에 신규로 증권 계좌를 튼 그게 발표가 됐거든요. 인원수가. 거기도 저 동학은 아니고 거기는 뭐라고 합니까? 부추라고 로비누도 합니다. 아니고. 부추. 부추요? 예, 중국에서는 부추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우리 먹는 채소 부추?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예, 발음만? 한문 세대가 아니라 제가. 그래요? 예, 다만 부추라고 부르고 있는데 242만 명이 늘었습니다. 한 달에? 예, 한 달에. 한 달 전월 대비. 전월 대비. 전월 대비 50 대략 6% 정도가 증가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몇만 늘었다고요? 당황해서 말도 안 나오네요. 242만 명. 그럼 지난달에는 한 120만 명 정도가 예, 증가했던 건데 그거에 이제 아니죠. 50%인가 180만 예, 정도에서 그 정도 증가했나 보네요. 예. 왜냐하면 이게 얼마나 큰 숫자냐면 미국에도 로빈훗이 많이 늘었다는 말씀들 많이 들으셨잖아요. 네. 이게 19년 말에 로빈훗 계좌 수가 한 1천만 개 정도 됐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6월 기준으로 한 1,300만 개까지 늘었다고 했거든요. 네, 한 30%. 그럼 6개월간 예. 300만 늘었는데 이제 한 달에 242만 늘은 거니까 중국은 정말 엄청난 인구수를 보여주는구나. 그러네요. 인구수 대비하면 어떤지 몰라도 예, 인구수 대비로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절대 인구수는 정말 많이 는다. 중국에 이러면 아주 쉬운 건데 증권주를 그냥 사면 되는데. 그래서 증권주 하반기에 증권주에 대한 뷰들은 실적에 대한 뷰들은 다 긍정적인 것 같습니다. 네. 우리도 지나 보니까 이럴 때 그냥 증권사들이 돈 벌었잖아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아마 하반기에도 시장이 너무 이제 급격한 하락세를 맞지 않는다고 하면 네. 뭐 저는 이런 기조는 유지될 것 같고요. 제가 이걸 말씀드린 이유는 유동성 환경, 소위 얘기하는 증권 시장에 돈이 계속적으로 들어오고 있는 환경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예.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유럽 넘어가 볼까요? 일단 제가 중국 말씀을 드린 게 조금만 더 드려도 될까요? 지금 말씀을 드리고 싶은 내용이 하나 좀 있어서 한 번만 그럼 예. 들어보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금주 증시를 좀 마감하면서 들은 생각이 있는데 예. 중국 같은 경우에 7월 대비해서 7월 지표들은 사실 소매 지표 같은 것들 썩 좋지 않게 나왔었거든요. 근데 다만 8월 지표부터는 좀 개선세가 있을 거라고 추정되는 이야기들이 좀 나옵니다. 예, 일단 자동차 판매 같은 것들이 지표가 급격하게 좀 올라온다는 괜찮아요, 모습들이 요즘에? 나타나고요. 예, 예 맞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철강 수요도 8월 중순부터 반등하고 출하량하고 거래량까지 모두 상승을 하고 있고요. 네. 8월 초부터 중국 내 시멘트 수요도 성수기의 90% 수준까지 올라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건물 많이 짓고 있나 보네요. 예. 그리고 글로벌 하우스인 골드만삭스에서도 중국 시장의 내수 회복 기대에 따라서 관련주에 대해서 긍정적인 뷰를
유지한다는 보고서를 최근에 좀 발표를 했거든요. 이 건설업종 같은 경우에는 그냥 경기 좋아서 이렇게 늘어나는 거예요? 아니면 무슨? 아닙니다. 그거보다는 네. 일단 고정자산 투자를 통해서 경기 부양을 하려고 하는 목적 하에 지금 지속적으로 일어났던 거고 상대적으로 소비 지표가 올라오지 못하니까 네. 건설 지표, 건설 경기를 통해서 개선을 하려고 했던 움직임들이 있었던 거고요. 다만 지금은 소비 지표도 같이 올라올 수 있는 네. 상황이 좀 된 것 같아서 이제 중국이 기간 조정이라고 아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네. 이 기간 조정 중에 이제 향후 상승을 위한 동력을 많이 모아놓고 있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그쪽 부분을 이제 기간 조정 때 좀 비중을 한번 긍정적으로 확보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중국 주식은 미국 주식이랑 좀 비슷한 비유에서 투자를 한다고 했을 때 저희가 미국은 초대형 테크주들을 8%, 80% 정도를 들고 가고 네. 나머지 이제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20% 정도를 들고 간다고 예, 하면 예. 중국 같은 경우에 기본적으로 깔고 가는 주식들이 대형 소비주들을 우량 소비주들을 그렇게 80% 정도를 깔고 나머지 소위 얘기하는 테크나 기술주들 같은 것들은 한 20% 정도 넣어주시는 게 좀 좋은 것 같습니다. 왜요? 왜요? 그러니까 중국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시가총액 상위주들이 대부분 블루칩이라고 불리는 게 소비주가 소비주들이에요? 많습니다. 예. 소비라고 하면 아까 말씀하셨던 아까 말씀드린 귀주 모태주 혹은 뭐 간장 혹은 항서제약과 같은 제약 회사들 네, 그런 데들이 굉장히 좀 우량하기도 하고 실제로 데이터들도 좋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걸 베이스로 깔고 가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건설 이런 거 어때요? 뭐 그쪽은 사실은 좀 공부가 좀 더 많이 필요하실 것 같아요. 아무래도 우리나라에 비해서 저희가 정보를 제약적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필요에 따라서 하실 수는 있겠지만 중국은 맞습니다. 전반적으로 분위기 좋네요. 그래도 주가만 기간 조정이지 전체적으로 네, 맞습니다. 지표들은 꽤 잘 올라오고 보입니다. 있네요. 예. 이제 유럽으로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예, 유럽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은 유럽 증시가 낙폭을 좀 키우고 있네요. 제가 지표를 보고 나온 시점에서는 사실 상승 출발했었거든요. 상승 출발하면서 점점 낙폭을 키우더니 하락 반전하고 지금은 닥스 지수 기준으로 마이너스 한 1.18, 영국도 마이너스 1%, 대략 한 1%에서 1.3% 정도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있어요, 특별한? 일단은 ECB에서 7월 전에 FOMC 회의록처럼 ECB에서 7월 회의록을 공개를 했는데 네. 거기서 경기 전망을 좀 불안하게 많이 봤습니다. 말씀을 좀 드리면 연준의 시각과 비슷하군요. 비슷합니다. 예. 경제가 회복을 하고 있지만 지연된 실업 대란이 올 수도 있다고 봤고요. 보수적 언급을 좀 했고 또한 코로나 확진 추세 증가가 되고 있는 부분도 경제 재개 속도를 지속적으로 지연시키면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9월 10일 이후에 추가 완화 대책이 나올 거라고 오히려 기대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단기적으로는 상승 출발했던 것 같은데 최근에 시장의 기류가 조금 변하고 있는 것들은 아마 좀 많이 느끼시고 계실 것 같아요. 악재를 좀 악재로 받아들이는 지금은 단기적으로는 좀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이제 지표의 부진 거기다가 이제 실물 지표도 발표가 됐는데 이제 독일과 프랑스의 제조업 및 서비스 앤 PMI 지표가 전망치를 좀 하회했습니다. 경기 안 좋을 거라는 신호죠? 예, 맞습니다. 예. 그런 게 두 가지가 엮이게 되면서 지금 유로화도 약세 국면을 보이고 다시 달러화가 강세 국면을 보이면서 달러화 강세 국면에 금값 다시 빠지고 네. 물론 이제 채권 금리는 크게 변동하지는 않고 있지만 그런 움직임들이 시장에 좀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여기서 표현하는 지연된 실업 대란이 온다는 게 그거겠죠. 유럽은 코로나가 닥쳤을 때 미국처럼 실업수당을 개인들한테 준 게 아니라 기업들은 네. 알아서 해고하세요. 그다음에 해고된 분들은 정부가 먹여 살립니다. 이게 아니라 기업들한테 고용 유지 수당을 그동안 예, 주면서 맞습니다. 해고 자체가 지연되고 있었는데 그게 끊기거나 뭐 하면 기업들도 어쩔 수 없으니까 이제 그런 게 나타날 수 있다는 뜻인가 봐요. 예, 지금 정확하게 그 말씀을 하신 게 맞고요. 거기에 따라서 사실 이제 지원책 기대가 나왔었는데 추가로 양적 완화 규모를 늘리지 않겠어라는 기대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는 왜 과거처럼 지원 기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빠지냐라고 하면 사실은 이 지원책이 나온다고 해도 시행이 한 12월 달에나 가능할 거로 좀 전망을 하고 있어요. 왜요? 이제 9월 10일에 이제 예를 들어서 완화 대책을 발표를 한다고 해도 네. 실제 시행까지는 바로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런 시차를 생각하면 지금 코로나 사태가 다시 확산이 되고 있으면서 경제가 있겠네요. 지연이 되는데 실제로 이제 자금이 또 집행되는 시기까지의 시차를 고려를 한다고 했을 때 그런 부분들을 시장은 좀 불안하게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유럽은 또 특히 돈 찍어서 그냥 바로 재정으로 풀 수 없잖아요. 그런 구유 제가 구조가 전에 아니다 보니까. 처음에 한번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는데 만약에 추가 경기 부양책에 대한 이야기가 만약에 나와버리면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유로존이 한번 대규모로
부양책에 대해서 한번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결론을 내지 않았습니까? 예. 뭐 7천 정확히 지금 그 금액이 생각이 안 나는데 다만 추가적으로 만약에 부양이 필요하다면 이번에 또 북유럽의 부유한 국가들이 상대적으로 허락해 주겠느냐는 얘기를 한번 제가 드린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노이즈가 지금 상황에서 다시 이런 식의 불안한 내용이 나왔을 때는 네. 불거질 필요가 있는 거죠. 한 번으로 끝났으면 상관이 없었는데 코로나가 재차 확산이 되다 보니까 네. 그래서 이제 코로나 업데이트를 또 드리면 독일이 20 전일 확진자 수가 한 1,584명으로 1,500명대가 지속적으로 유지가 됩니다. 예. 그리고 스페인은 한 3,000명대 유지가 되는데 사실 제가 어제 사망자가 한 124명으로 갑작스럽게 늘면서 이거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다행히 다시 16명으로 좀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네. 좀 집계되지 않은 데이터가 그날 한꺼번에 좀 모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고요. 다만 여전히 사망자 관련된 데이터가 증가하지는 않고 있어서 좀 다행일 수 있는데 이번에는 또 프랑스가 한 4,771명을 기록했습니다. 확진자 수가. 확진자 수로. 근데 네. 이게 4,771명은 어느 정도냐면 3, 4월 피크 수준하고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다시 오르고 있다는 거네요. 예. 정확하게 그 이제 5m나 뭐 이런 데 가서 보시면 WHO나 가서 보시면 차트로 봤을 때 4월 3, 4월하고 지금 7, 8월의 그림이 거의 흡사합니다. 거기도 똑같이 재발 2차 확산되고 있다는 뜻이죠. 예. 다만 여기서도 긍정적인 부분은 사망자 추이는 확연히 좀 다른 모습을 보여주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 변종이 발생해서 그런 걸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 젊은 층을 대상으로 예. 진단이 많이 그럴 수도 시행되고 있다는 뜻이죠. 왜냐하면 휴가 시즌이었고 네. 아무래도 이런 공포를 맛봤던 상대적으로 노령계층들은 아마 움직임을 많이 줄였을 거거든요. 네. 예,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유럽은 분위기는 안 좋네요. 예, 코로나 시황도 좋지 않고 ECB의 통화정책 회의록 내용을 부정적으로 해석하는 것 같기도 하고 미국은 어떻습니까 지금? 선물 추이를 좀 말씀을 드리면 미국도 사실은 조금씩 낙폭이 선물은 확대가 되는 그림입니다. 네. 나스닥 100 같은 경우에는 한 0.4% 정도 하락하고 있고요. 다우존스와 S&P 500은 한 마이너스 0.5% 정도 하락을 하는 그림입니다. 두어 시간 사이에 많이 내렸네요. 예. 예. 일단은 원래 처음에 나오기 직전까지만 해도 아시아 시장 결과 양호했고요. 유럽 시장도 상승 출발을 해서 오늘 뭐 기분 좋게 시작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일단 그런 모습은 아니고요. 대신에 금일 미국의 경제 지표 발표 예정이기는 합니다. 8월 제조업 서비스업 PMI하고 기존 주택 매매 지표 예정이 돼 있는데 뭐 지표가 만약에 좋게 나온다면 또 시장이 어떻게 네. 반영할지 좀 그런 8월 지표니까 얼마 안 된 따끈따끈한 지표네요. 예, 맞습니다. 예. 지금 기존 기대 예상치는 전월 대비는 다 개선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표는 제조업 PMI 같은 경우에는 한 52. 그러니까 네. 52 확장 국면이지 않습니까? 50을 넘어가면 여전히 확장 국면을 유지하고 있고 서비스업은 한 51 정도로 좀 보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시장 분위기가 또 썰렁해지면 이것도 마음에 안 든다고 또 경제지표 아니면 경제지표 조금 좋게 나오면 연준이 방심할까봐 또 걱정하기 시작해서 뭐 그럴 수도 있는 것 같은데 해석을 어떻게 할지 모르겠네요. 일단은 뭐 시장에 대한 시장의 방향성을 정확히 예측하기는 어려우니까 근데 이제 최근에 나오는 흐름들을 봤을 때 저는 이제 급락 같은 거를 얘기하기에는 좀 어렵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도 지금 4차 재난보조금인가요? 다시 네.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2차 재난지원금. 네. 네. 그리고 유럽도 다시 부양책을 증가하겠다는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 만약에 미국도 지표가 안 좋으면 반대로 예. 역시나 그런 기대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의 상황에서는 그런 기대가 저는 그런 기대를 했는데 그러면 반대로 연준이나 이런 데서 그 기대에 못 미치겠느냐라고 했을 때 믿고 기대에 못 미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기 때문에 일단 그렇지만 조정 국면에 돌입했을 때 일단은 좀 거기에 대한 생각들은 하고 계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그래서 지금 안 그래도 어제 증시의 움직임이 조금은 특이한 쏠림 현상이 더욱더 가속화되는 모습이 좀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보면 저는 이제 쏠림 현상 같은 거에 대한 피로도는 아마 투자하시는 분들 모두 느끼고 계신 것처럼 좀 상당한 것 같고요. 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언제든지 차익 매물은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좀 편하게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차익 매물은 언제든지 나올 수 있어. 특별한 악재가 있어서가 아니라 네. 그동안 지루하게 상승했던 것에 대한.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조금의 악재들이 나타났을 때 네.
거기에 대한 그냥 트리거로서 예. 차익 매물이 나올 수도 있다는 정도 를 생각하셔야 되고요. 근데 차익 매물이 나왔을 때 정말 이제 저희가 약세장으로의 전환이냐 아니면 이게 기간 조정이냐의 문제가 더 중요한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이제 기간 조정으로 본다는 쪽에 좀 무게를 싣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실시간 채팅창에서는 정탁의님께서 달러 지수 오르는 이유를 좀 물어봐달라고. 아, 금일 안 그래도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했어요. 설명 좀 전에 하시지 않았어요? 예. 유럽 안 좋으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유로화가 지금은 강세로. 네. 원래는 유로화 강세 국면에 의해서 달러 약세 국면이 가속화됐던 면이 가장 강했었습니다. 달러 인덱스라는 게 원래 유럽 돈하고의 달러의 그 비교 지수죠, 대부분. 예, 맞습니다. 한 60% 넘는 예. 게 대부분 유로화나 유럽 국가들 돈이라서. 한 10% 파운드니까 대략 거기까지 포함하면 상당히 이제 유럽 국가하고 연관이 많이 되어 있는데. 그런데 그 유럽 국가들의 화폐가 어제 오늘 약세 국면이다. 그래서 제가 금일에 달러 강세 국면을 바라보는 저의 시각은 네. 저는 크게 의미 있는 움직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제 이게 왜냐하면 유로존 유로화의 약세 국면에 의해서 촉발된 사태이기 때문에 이게 강하게 이제 94 이상을 돌파하는 그러면 이제 리스크가 커질 수 있겠다라고 이제 시장에서 움직이는 거라고 저는 보는데 그런 그림이 아니면 뭐 92가 됐던 93 수준에서 움직이는 건 네. 뭐 그냥 일상적인 뭐 그럴 수도 있는 정도로 그럴 수도 있는 정도로 저는 지금은 보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는 또 다시 달러 강세로 가는 게 아닌가 하는 걱정은 들어요. 전반적으로 증시 분위기 안 좋으면 슬슬 또 그런 쪽으로 도는 거죠. 뭐 그렇게 돌 수도 있습니다. 뭐냐 안전자산 선호 소위 얘기하는 그런 예. 달러의 선호가 가야 되는 거니까 그렇게 네. 되면 달러 강세 국면으로 전환이 될 수도 있겠지만 알겠습니다. 최근에는 92를 하회하는 것도 어려웠었고요. 그렇다고 강하게 93을 넘어서 94로 가는 것도 어려웠던 그동안에 살짝 박스권이었던 모양이에요. 예. 긴 기간은 아니지만.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박스권 국면이 좀 지속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뭐 움직임은 좀 지켜보셔야 되긴 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요. 또 어떤 것들 뭐 일단은 이제 종목 관련된 이슈들이 좀 몇 가지가 있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알리바바가 실적이 나왔었죠. 알리바바. 예. 2분기 실적이 나왔고 관련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단 실적은 괜찮게 굉장히 잘 나왔다. 그다음에 온라인 커머스 매출액 같은 경우에도 전년 대비 33% 정도 증가했고요. 그다음에 광고 매출도 사실 23% 정도 증가하면서 중국에서 발표한 미국의 온라인 이커머스 기업들이 실적이 전반적으로 다 좋게 나온 것처럼 중국의 이커머스 기업들도 전반적으로 실적이 다 좋게 나왔습니다. 그렇겠죠. 코로나에서 예. 뭐. 예.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좋게 보셔야 되는데 아무래도 미중 분쟁 영향이 있다 보니까 네. 상대적으로 주가 추이는 좀 괴리가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네. 뭐 그 이슈는 지속될 수 있으니까 그렇겠지만 제가 오늘 알리바바를 말씀드리면서 말씀을 또 추가로 드리려고 한 건 엔트 파이낸셜 소위 얘기하는 이제 이름을 바꿔서 엔트 그룹이 이제 조만간 상장의 준비를 좀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시장에서는 이 관련된 내용들을 조금은 알고 계시고 준비를 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거든요. 이거 알고 있으면 뭐가 좋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IPO 할 때 네. 이제 투자의 범주를 늘릴 때 이제 핀테크계에서 굉장히 거물 기업이기 때문에 예. 포트에 넣어두시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도 이제 상장되기 시작해야 살 수 있는 예, 거겠죠? 맞습니다. 상장되고 난 이유를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일단은 내용을 조금 말씀드리면 1분기에 네. 이제 얘네는 실적을 발표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월스트리트나 블룸버그에서 좀 추정을 한 것 같은데 1Q 20년 1분기에 13억 달러의 순이익을 냈습니다. 예. 근데 이게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전년 동기랑 비교했을 때 560%가 늘어나는 수준이거든요. 물론 IPO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숫자는 굉장히 잘 나오고 있는데 저희가 이제 제가 가벼운 다른 얘기를 드릴게요. 2018년에 알리바바 엔트그룹이 1500달러 밸류로 투자를 받았었습니다. 그때 투자를 했던 데를 말씀을 드리면 뭐 블랙록 칼라일, 네. 그다음에 테마셋 같은 애들이 예. 주로 이 밸류로 투자를 했고요. 지금 IPO가 된다면 대략 어느 정도 밸류로 보고 있냐면 이제 번스타인은 한 2,100억 정도 받고요. 1,500으로 투자했는데 그건 2018년에 예. 1,500 밸류였었고 이제 더 상승을 해서 만약에 IPO가 된다면 2,100억 달러 정도 밸류로 보고 있고 시장에서는 뭐 2,250억까지도 나올 네. 수 있다라고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걸 말씀을 드리고 싶은 이유가 이 소위 얘기하는 언택 경제에서 굉장히 지속적으로 성장이 좀 기대가 되기 때문에 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게 뭐 하는 회사인지는 아실 거예요. 좀 말씀을 알리페이가 주업입니다. 엔트그룹이 알리페이를 가지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예. 여기서 이제 플러스로 뭐 웰스 매니지먼트나 파이낸싱, 보험, 개인 신용 같은
이제 자회사들을 거느리고 평소에 돈 거기 충전해 놓고 쓰다가 알리바바에서 쇼핑도 하고 예, 남는 돈은 뭐 어디 투자도 하고 예, 그런 겁니다. 그 돈 가지고 이것저것 굴려주는 회사라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주요 서비스가 위어바오라고 많이 들어본 중국의 MAF 그것도 네. 얘네가 하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마이뱅크라고 해서 인터넷 뱅킹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주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즈마 신용이라고 하는 빅데이터 기반의 이제 개인 신용 평가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 쓰는 데이터 보고 대출도 해주는 모양이군요. 예. 좀 재밌는 게 알리바바의 자회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얘네가 알리바바의 서비스들 알리바바가 하고 있는 서비스들에서 빅데이터를 모아서 아, 알겠어요. 이제 소위 얘기하는 대출들을 내주는데 얘네 대출 부실률이 1.3% 정도예요. 네, 근데 이게 상대 1.3%면 높은 거야 낮은 거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별로 높지 않은 것 같은데요. 중국의 시중은행의 부실 대출 비율이 1.86이거든요. 그러니까 시중은행보다 더 대출 잘 해준다는 얘기죠. 예, 낮게 관리를 한다는 거죠. 근데 얘네들이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들은 소상공인입니다. 그렇게... 상대적으로 원래는 부실률이 높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빅데이터 분석 능력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저는 이게 상장하고 나서는 꾸준하게 관심을 갖고 주가 추이를 좀 보시면 중국 기업 중에서는 굉장히 좀 유망한 기업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 우리나라로 치면 네이버페이 더하기 카카오뱅크 기타 예. 등등 뭐 이 정도. 또 재밌는 거 하나를 말씀드릴게요. 이 알리페이에서 신용 등급이 높게 책정이 되면 네. 비자 없이 그거를 비자 대용으로 받아주는 국가도 있습니다. 아하. 예. 그 정도로 얘네의 신용평가 능력을 높게 보거든요. 근데 그 나라 중에 하나가 네. 비자 없이는 아닌데 우리나라도 네.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19년 12월에 복수비자를 발급해주는 대상자 중에 네. 이 내용이 뭐였냐면 알리페이에서 높은 신용등급을 갖고 있는 중국인들은 복수비자를 허용해주겠다라고 얘기했어요. 알리페이에서는 주로 소비를 할 텐데 그렇죠. 예, 맞습니다. 알리페이로 소비해서 소비 데이터 보고요. 아, 그렇죠. 뭐 여기서 그렇죠. 이제 세금 내는 데이터 보고요. 그렇지. 뭐 이런 것들을 다 종합해서 이 사람의 신용도가 높다라고 판결이 되면 이제 그런 기술 기반이 굉장히 저는 뛰어나다고 보는 거기 때문에 캠핑 장비 구입한 사람이 돈이 쪼달릴 일이 없다 뭐 이렇게 보는 예, 뭐 거죠. 그런 거죠. 예. 그런 것들을 한번 관심을 갖고 좋게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반도체 관련된 이야기가 있어서 예.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렸었지만 TSMC 관련해서 이슈가 왜 그러면 그런 이슈가 좀 나왔었냐라고 한번 종목 관련된 뉴스가 나와서 전달을 드리면 네. 일단은 화해 제재 여파에 하락한 게 주요했다라고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만 공급자들이 최근에 화해 제재 방안이 발표된 이후에 주문이 줄어들고 있다면서 2020년 하반기 매출이 감소할 것이라는 우려를 좀 표명했던 것은 맞고요. 다만 예측하지 못했던 내용이 하나가 추가됐었는데 ZTE라고 하는 중국의 5G 관련 통신 네. 장비 기업 있지 예. 않습니까? 이 기업이 5G 관련 매출을 줄일 것이라고 또 얘기를 한 게 있었어요. 근데 지금 아시겠지만 5G 관련 매출이 대만의 파운드리 업체에서는 굉장히 매출처에서 많이 나오면서 그런 이슈가 좀 있었던 거거든요. 그게 복합적으로 좀 작용했던 영향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다만 뭐 관계자들은 대만의 경제가 소폭 성장할 거로 예측하기 때문에 뭐 엄청나게 임팩트가 커다라기보다는 그런 악재가 동반되면서 그런 이슈가 좀 최근에 대만 시장 안 좋았던 게 이것 때문에 그렇군요. 네, 그런 이슈가 전반적으로. 복합적으로 좀 나타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버 리프트 관련된 이슈도 있었는데 캘리포니아에서 영업 중지하는 기한을 조금 더 연장이 된 이슈가 좀 있어서 단기적으로 좀 매출이 주가 상승이 좀 있었다. 이게 무슨 영업 중지와 관련한 이슈가 있었나 보죠? 예, 맞습니다. 10월 13일까지 캘리포니아에서 네. 영업을 중지하지 않아도 된다고. 원래 중지해야 된다는 게 있었나 예, 봐요. 맞습니다. 고등법원에서 항소 기한을 연장을 시켜주면서 조금 더 이제 영업 중지 안 하면서 영업을 할 수 있는 환경이 단기적인 호재가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잉 관련돼서도 이슈가 좀 있었는데 네. 2020년 올해 들어서 처음으로 737 맥스 지금 이게 중지되지 않았습니까? 문제 수주를 많은 받았습니다. 예. 두 대를 수주를 받았는데 물론 이 수주를 받았다고 해서 얘네가 허가가 날 것이란 건 아니지만 이제 미국 FAA에서 이 기종에 대해서 몇 가지 시스템 변경하고 뭐 소프트웨어도 변경하고 기체 일부 부품도 변경을 하는 네. 개선안을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사실 2021년 상반기가 아니라 1분기 중에는 지금 시장에서는 이제는 통과가 되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예측을 하고 있는 확인하고 누가 때문에. 주문했겠죠. 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기대가 있었다 네. 정도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우리나라 뉴스에는 나오지 않는 그러나 듣고 나니까 굉장히 중요한 뉴스를
한 20여 개 정도 쭉 짚어주셨는데요. 아, 오. 아닙니다. 이거 영어로 자막 따라서 다른 나라에도 좀 팔아볼까요? 다음 주 지표까지만 빨리 네. 말씀드리고 마무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월요일에는 특이사항은 좀 없을 것 같고요. 다만 25일 화요일에는 미국의 8월 12 소비자 신뢰지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7월 신규 주택 판매, 독일의 8월 IFO 기업 재화환 지수가 발표가 될 겁니다. 네. 그 다음에 26일 수요일은 미국의 7월 내구세수주, 그 다음 내구재수주, 예. 그 다음에 원유재고 발표 있고요. 27일은 뭐 매번 발표되는 실업지표 나올 거고, 그 다음에 2분기 GDP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미국에? 예. 예. 그리고 28일 금요일에 8월 시카고 PMI 있고요. 그 다음에 7월 개인소득, 뭐 개인소비지출, 8월 미시간대 소비심리지수 이렇게 두 개가 발표가 되는데, 네. 제가 좀 주목하고 있는 지수는 25일 화요일에 컨퍼런스 보드 소비자 신뢰 지수하고, 네. 그 다음에 8월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 지수는 좀 저희가 체크할 필요가 있다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8월 달 따끈따끈한 거니까? 예. 그 이유가 뭐냐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지표가 감소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감소하고 있는 상황인데, 반대로 경기 부양책은 지연이 되고 있거든요. 아, 그럴 때 미국 소비자들은 어떻게 예, 어떤 생각을 있는지. 하고 있는지. 빙고. 예. 그거를 좀 보시면, 그래도 약간의 힌트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네. 생각을 합니다. 박강남 연구위원께서는 다음 주에는 화요일에 나오시나요? 저는 수목금. 수목금 나오시면 화요일 날 발표된 지표를 수요일 날 정리해 줄 수 있겠네요. 아, 예. 알겠습니다. 것 같습니다. 주말 잘 쉬시고. 예. 네. 다음 주에 뵐게요.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박광남 선임 연구위원이었습니다.